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자연이죠. 자연재해가 가장 커요.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늘이 짓는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만큼 자연적 요건은 중요한 필수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 요건 중에 이제 중요한 게 물이죠, 물. 그래서 물에 대한 내용. 그쵸? 그 물을 잘 공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겠죠. 그래서 농작물은, 그쵸? 농작물은 작물을 기르는 산업이에요. 그래서 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이 물이 필요한 시기는 작물에 따라서 다 달라요. 물을 많이 필요한 작물도 있고, 시기적으로, 그쵸? 물이 많이 필요한 시기와 적은 시기가 있어요. 자, 이런 시기들을 왜 알아야 되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사했을 때, 그런 영농활동을, 그쵸? 영농활동을 제대로 영위했는지, 영농활동을 제대로 했는지가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다치셔가지고 병원에 3개월 입원하셨어. 그러면 농지나 가온을 제대로 관리를 못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작물한테는 시기, 그렇죠? 물이 필요한 시기, 또 농약을 쳐야 되는 시기, 이런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작물의 특성을 이해할 때는 아, 물이 필요한 시기 되게 중요하게 적용되겠죠. 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시기에 따라 양이 다르게 된다. 그래서 적절하게 공급되어야 하고, 비가 많이 내리면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농작물 자체가 장기거나 유실되는 생산력이 감소를 초래한다. 이런 것 같은 침수 같은 경우는 보상하는 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상하면 되겠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 영농활동을 제대로 못했다면, 이런 경우에는, 그렇죠. 미보상 비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내렸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제일 큰게 그죠. 온난화. 그래서 이상기후가 상당히 많아졌다. 그래서 가뭄 피해도 많아졌고, 냉해 피해도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피해들에 대한 형상을 잘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뭐예요? 태풍이 오는, 그렇죠? 태풍이 오는 장마철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70%가 이때 내리기 때문에 그 시기적으로 당연히 어떻게 된다? 적절한 영농활동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장마는 가을 장마가 가장 피해가 커요. 가을철에 장마가 지면 이제 수확기에 도래해서 수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시기예요. 그러면 가을에 비가 많이 내리면 어떠냐? 과실 같은 경우는 수분이 많아져서 떨어지는 낙과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마가 전 후에 햇빛, 고온이 지속되면서 어때요? 수분이 밖으로 방출되면서 어때요? 가육이 찢어지는 열과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그래서 오랜 기간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물이 부족해서 한해 가뭄 피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해라고 하고 가뭄 피해라고 해요. 가뭄 피해. 그래서 물이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그쵸? 생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저해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물이 심한 경우 가뭄 피해. 지금 남도들 같은 경우는 경남, 전남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식수나 이런 농수가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런 물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하게 되죠. 뭐댐 건설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수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태풍이 오기 때문에 정기적인 어떻다 손해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온도죠. 온도. 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아까 이제 수분, 그래서 장마가 있는데요. 장마, 비가 오는 때는 어때요? 햇빛이 차단되기 때문에, 어때요? 온도가 떨어지죠? 그 온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쵸? 생육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빛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관계는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관계 때문에 발생하진 않고요. 자연재해에 의해서, 물, 온도 이런 게 동시다발로 발생해서 피해가 어쩔 수밖에 없다.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들이 부족하게 되면, 빛이 부족하게 되면 생육이 더디거나 불완전하게 결실, 그렇죠? 불완전하게 결실되어 수확량이 적어지고 또 너무 많으면 웃자라거나 시들어버려서 결실을 맺지 못한다. 그래서 이렇게 웃자라는 경우를 우리는 이 웃자라는 경우를 도장지라고 불러요. 도장지.
도장, 지진 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피해가 될 수 있다. 근데 이 도장지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영농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웃자랑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좀 냉철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품목 들어가게 되면 그 해당 지역 들어갔을 때 선임평가사들 또는 그 지역을 오래 했던 평가사들이 그런 기초적 정보는 다 공급을 해줘요. 그리고 안 한다 하더라도 이제 물어봐야겠죠. 특이사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열과 빛을 동시에 공급하는 햇빛, 그렇죠? 1조 시간이라고 하죠. 1조 시간은 농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과 같은, 그렇죠? 가수에서는 꽃이 필 무렵 이상저온, 냉해 피해죠. 냉해 피해, 냉피해, 냉해. 냉해가 발생하면 어때요? 꽃이 수종을 못해서, 그렇죠? 착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화기뿐만 아니라 생육기간에 이상기온이 발생하면 생장 및 결실이 어떻다? 좋지 못하다.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반대로 기온이 적정수보다 높아. 역시 높아도 안 좋죠. 작물 생장은 지장이 오겠죠. 고온장애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모든 자연 조건은요, 적당해야 된다. 근데 그 적당이라는 것도 모든 품목별로 동일한 것이 아니라, 그쵸? 생육 작물별로, 그 다음에 그 작물의 생육 시기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땅이죠. 뭐 필수죠, 필수. 그러니까 지금 뭐 땅을 이용하지 않는 수경재매 같은 경우에는 보험에서 가입되지 않아요. 대부분은 토지, 땅을 이용한 작물에 한해서 보험에 가입되고 있다. 왜냐하면 수경재매 같은 경우는 기계적 장치가 고장났을 때, 그렇죠? 한 번에 싹 죽어버리기 때문에 보험에서 보상하는 형태가 될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는. 그러다 보니까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이 토지 땅을 이용한 작물에 대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모든 영양소를 공급하고 수분을 공급하는 형태의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적당한 토지가 필수적이며 토지는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지각변동에서 만들어졌다. 다만 인간은 농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변용, 그래서 변경해서 농지를 조성할 뿐이다. 그래서 토지라고 해도 동일하지 않고, 그래서 토지라 해도 동일하지 않고, 토지를 구성하는 요소들 또한 다 다양하다. 그리고 작물별로 사양토가 좋은지 양토가 좋은지 이런 것들은 다 작물별로 틀리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알아야지 손해평가 갔을 때 적절한 토지가 형성되어 있는지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하우스 같은 경우, 시설 작물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 염해. 그렇죠? 염류 집적에 의해서 염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토지 상태를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토지가 너무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 그러면 이거는 어때요? 밭갈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심경 같은 경우, 그러니까 깊게 가는, 그렇죠? 깊게 가는 심경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 뭐 2년에 한 번씩은 꼭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 갔을 때 토지 상태가 너무 딱딱해 보인다 했을 때는 한번 여쭤볼 필요 있어요. 이거 혹시 한번 심경 하셨는지. 왜냐면 심경을 안 하게 되면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요소들도 미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면 질 좋은 작물이 많이 생산된다. 반면 적합하진 토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면 수확량이 줄어든다. 그거 당연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생물을 담보로 하는 작물이다 보니까 이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게 계약자한테 있는지, 그죠? 보상하지 않은 원인인 계약자한테 있는지, 아니면 보상하는 원인인 자연재해에 있는지 판단하기가 실질적으로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작물의 특성에 대해서 반드시 학습을 해야 되지만, 현재 지금 학습, 그죠? 시험을 보기 위한 학습에서는, 아, 이런 역할들이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셔도 되죠. 하지만 이제 합격하신 후에는 그 지역, 별 특성, 기후적 특성, 작물적 특성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조사 가게 되면 제일 먼저 그 해당 작물에 대해서 이제 관련된 기사, 작년 기사서부터였고
다 검색을 해보죠. 그리고 어떤 특성들이 있었고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연계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나와 있다라는 거 알게 되고 있어요. 그 농업재해의 특성 이런 것들이 다 묶어져 있다 보니까 그렇죠?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불예측 예측하기가 어렵고 광역성 한번 발생하면 동시다발로 발생해요. 그래서 광역성, 동시성, 복합성 어떻게 보면 거의 동일한 말이죠. 그럼 계절성 계절에 따라서 피해가 크다. 태풍 같은 경우도 가을 태풍이 위험하다. 왜냐하면 가시리 수확기에 가까워져서 작물도 마찬가지죠. 무거워진 상태에서 바람이 불면 어때요? 떨어지는, 쓰러지는 피해가 크게 발생해요. 계절적인 특성도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피해 대규모성, 광역성과 거의 비슷하죠. 광역성 넓게 발생하는 거를 광역성이라고 하고요. 피해 대규모성은 한 번 쓰면 크게 발생한다. 그 다음 불가항력, 그렇죠? 정확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지런하게 농사 짓는 분들, 과거에는 태풍 온다고 했을 때 어때요? 대수로를 뚫기 위해서 가셨다가 실종돼서 안 좋은 사례가 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새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태풍 부실 때 배수관리를 하고 나가지 마시라고 많이 말씀드려요.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경우 이런 불가항력성 노력은 하시지만 위험성이 더 많나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목숨 걸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자연재해는 불가항력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나중에 가서 이제 조사해 보시면 그분들이 노력하시는 게 그러니까 농사 짓는 분 진짜 노력하시는 게 농지에서 다 보여요. 정말 깔끔하고 누가 봐도 보기에 좋을 정도로 느낌이 완전 확 달라요. 하지만 자연재해의 특성이 불가항력성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불예측,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렇죠?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농사 짓는 분들은 어때요? 뭐 어업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지만 기상청 일기예보에 항상 그렇죠? 귀를 기울이죠. 그래서 일기예보를 보고 파종 시기, 그다음에 약을 치는 시기, 비료를 주는 시기 등을 항상 조절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뭐 많이 정확해졌기 때문에 이런 농사적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경험이 없으면 농사를 망치게 된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기농하신 분들 같은 경우 농사 졌을 때 첫 해, 두 번째 해까지는 잘 돼요. 왜냐면 그 전에 농사 지은 분, 그죠? 전문 농부가 그 토지를 관리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1년에서 2년 정도가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농하신 분들이 농사를 잘 못 짓더라도 어느 정도 수확량이 잘 나와요. 그러면 이제 착각을 하죠. 내가 농사 잘 짓고 있구나. 그러다 2, 3년이 된 시기에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실 필요 있어요. 아, 기농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사례들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알아둬야 된다. 그만큼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데 한 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토지 관련돼서는 1, 2년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예측하기 어려운 성질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은 항상 일기예보 보시는 웹이 다 있어요. 그 지역별로 또 달라요. 어떤 분은 어떤 걸 보고 어떤 지역은 딴 거 보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항상 기상청 예보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다음에 광역성 한번 발생하면 넓을 수밖에 없어요.